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맞아서 대국민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극복 방안을 밝히기도 했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하겠다 이 얘기도 있었고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 당선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건영 당선인께서는 뭐 대통령 연설이 남다르셨겠어요? 3주년 기념 특별 연설이었는데, 당연히. 예. 예. 안에서 듣다가 청와대 밖을 나와서 들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선 네. 첫 번째는 대국민 소통 측면에서 네.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와 달리 직접 소통 기회가 많아졌고 네. 질문이라든지 질적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한 변화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내용에 있어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요 워딩이 어제 특별연설의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현 시국에 대한 인식을 좀 보여주는 네. 어쩌면 절박한 극복 의지를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앞서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이태원 발로 해서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시그널, 그러니까 경제로 넘어간다, 우리 방역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시그널을 네. 주는 게 조금 빠른 거 아니었을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네.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네. 것이 경제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분명 아니고요. 네. 지금은 소위 클럽 확진자로 시작된 그 부분 네. 지역 확산을 최대한 막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70%가 넘었어요. 네.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이거는 네. 뭐 코로나에 대한 방역 뭐 성과 이거겠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집권 4년차의 70%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고요. 네. 당장 역대 정부 1년차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적 의미로 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네. 물론 뭐 아직 방심할 상황은 아니고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미래적 의미로서는 닥쳐올 경제 위기를 좀 제대로 극복해봐라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동시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네. 내용으로 한두 개 더 구체적으로 네. 여쭤보면요. 어제 이제 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기존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았어요. 메르스 이후에. 네. 요거는 어떤 의미로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시기에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이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제 기후라든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신종 감염범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관련 대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어제 대통령 연설에서 조금 특이한 워딩이 하나 사용됐는데 네.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안보. 예.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요. 예. 전통적인 안보, 즉 군사 등의 안보가 아닌 비전통적인 안보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기후위기 등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그런 영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 안보라는 부분들이 더욱 강조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올리겠다라는 말씀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인간 안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자 지도록 하자라는 네.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부 직제상으로 본부에서 네. 청으로 올라가면요. 예.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립성이 보상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알기 쉽게 하기로는 예.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독립성 보장이라고 예. 보면 됩니다. 네. 독립성, 그러니까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네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요 부분은 이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고용보험을 네.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 네. 이 아이디어는 지금 이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놓은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고용 안전망을 강조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제 위기가 참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98년도 IMF 구제금융 당시에 있었던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든지 대량 해고, 실업 사태가 올 개연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하자는 거고요. 즉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 국민을 맞이해서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조금 예를 들면 IMF 구제금융 시절에 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예견되는 그런 실업의 고용의 어려움들을 고용안전망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좀 대비를 해놓자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국민 고용보험 이게 김태년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은 지금 한 네. 번에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래서 단계적인 추진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걸로 저는 읽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특별연설에서도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스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실업자가 돼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던 일종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우선 보호하고요. 쟁점이 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네. 구체적 방식이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까지 다 포괄을 하려면은 네. 뭐 기존의 소득 중심이 아니라 임금 중심이 아니라 뭐 소득 중심으로 예.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설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네. 장기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장 시급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부터 보호를 하자라는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사실은 지금 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건데 이게 조금 네. 약간 결이 다른 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아닙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는 고용 안전망 그게 두 축인데요. 네. 하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국민취업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어떤 거냐 그러면 저소득층 구직자가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거든요. 네. 이 부분 먼저 하자. 대통령께서도 네. 지금 당장 20대 국회에서 해내자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검토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짚어야 네. 될 게, 한국판 뉴딜, 네.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요번에 대통령이 또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뭐 투자 촉진 정책, 요거를 살짝 포장을 바꾼 것 정도 아니냐라고 약간 비판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국발 뉴딜의 핵심이 디지털 SOC 구축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이 네. 방향은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 IMF 구제금융 당시에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초고속 인터넷망이 대한민국의 IT 강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고요. 네. 질적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듯이 디지털 SOC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영역이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반드시 선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취임 3주년이면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큰 틀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남북관계 얘기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북측이나 우리나라 공이 네. 코로나19를 제대로 극복하는 게 당면한 과제죠. 네. 극난 극복을 하는 게 지금의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남북관계 이슈에 대해서는 포션이 좀 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연히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예. 정부를 비롯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관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질적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적 전환이라 그러면은 어떤 거를 혹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과거에는 단순하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쌀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 네. 남북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시작은 저는 공동 방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어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전염병 방역뿐만이 아니라 가축 질병 등 남북 모두한테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네. 북측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저는 공동 방역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는 평화 경제가 저는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평화 경제가요. 네. 코로나가 좀 다소 진정이 되면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과의 대화를 좀 기다린 측면이 있었잖아요. 북미 대화 같은 것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남북 간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으면 되나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북미가 막혀 있을 때는요. 예. 남북이 치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네 바퀴론을 펼치는데 북미 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앞바퀴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앞바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뒷바퀴인 남북관계가 치고 나가서 예. 한반도라는 이 자동차를 제대로 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뭐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윤관영 네. 당선자께서 당선하고 처음 저랑 인터뷰하는 건데요. 국회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은 거 뭐 하나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예,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국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 등원을 하게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착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 당선자였습니다.